이 MBTI란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분석해 16가지 유형으로 나눈 검사인데요. 이 오늘날 MBTI가 있다면 예전에는 성격이 혈액형에 영향을 받는다는 혈액형 성격론이 있었죠. 이 과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 시절 열풍이었던 혈액형 이야기 뉴스 대감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외형인데 외경을 가장 소심한 것도 나오기도 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자연스럽고 A형은 사이코는 천재 아니야? O형이 모든 일에서 적극적인 것 같아요.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나 기질이 결정된다는 믿음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혈액형하고 성격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예. 당연히 있죠. 넌 무슨 형이지? 그러면 대체적으로 맞더라고요. 혈액형에 맞게 다 성격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문조사 결과 혈액형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줬다는 대답이 80%가 넘었고 젊은이들 7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 모임의 공통점은 AB형이라는 겁니다. A형한테 절대 나올 수 없는 생각, B형한테 나올 수 없는 생각 그런 게 우리한테는 있거든요. 한 10분 정도가 지나면 혈액형 얘기로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지금 유행처럼 돼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A형 운전자는 순간적인 감정 변화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형은 운전 기술에 있어서 테크닉은 뛰어나지만 집중력이 모자라 사고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O형은 일단 감정이 폭발하면 속도 경쟁이나 위험한 추월도 가리지 않을 정도로 흥분해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AB형은 지나친 자신감이 문제입니다. 졸음운전과 속도 위반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기피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기피하는 혈액형 A형. A형이요? 네. 성격이 맞지 않아서 헤어진 커플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언니형과 언니형이 잘 맞는다. 제가 이제 파악한 A형 중에 잠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분량을 많이 정하지 않고 복수 위주로 해가지고 꾸준히 시키는 방법을 했고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오형이요. 아, 오형은 좀 덜렁댄다고요.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좀 덜렁댄다고요. 다양한 학생들의 그 혈액형을 분석하고 실제로 직종을 채용할 때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물질적인 구조가 어떤 성격이라든지 정신적인 것과 연관시키기는 어렵지 않냐.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그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미삼아 할 수는 있는 일인데 과학적으로는 어떤 근거는 없는 거예요.